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해 안디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나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각 교회를 이끌 장로들을 세웠어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행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